오늘은 폐질환과 당뇨 특효제로 쓰이는 연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삼은 다른 이름으로 바디나물이라 하고 뿌리는 전후 말린 것을 일전후라는 약제명을 사용합니다. 자생지는 야산부터 깊은 산속 계곡가에 습하고 음습한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삼처럼 귀하게 대접을 받아왔으며 잎이 산삼이나 진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연삼은 미나리과 식물 중에서는 약효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 명의는 환자치료에 제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보통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삼 뿌리 500g에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매운맛이 좀 나고 약간 차거나 평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폐와 비장, 대장 및 신장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효능에는 당뇨와 고혈압, 폐결핵, 관절염, 위장염, 음이증 등의 다양한 질병을 통제할 정도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먼저 혈당을 조절하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 환자들의 몸을 이롭게 만들고 활력과 힘을 솟게 해줍니다. 당뇨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도 연삼을 꾸준히 먹으면 췌장과 오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치료 사례로 연삼을 꾸준히 먹고부터 소갈로 인해서 입안이 자꾸 마르는 증상과 눈앞이 침침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이 4,500까지 오르던 분은 공복혈당 수치를 120에서 150 사이로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성 신장질환 및 신부전증을 치료했다는 사람도 있어 당뇨의 명약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삼은 당뇨뿐만 아니라 폐의 염증을 없애는데도 매우 탁월하고 폐섬유화와 결핵에도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끈적끈적한 가래와 피고름, 흉막염증, 호흡곤란, 폐부종에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폐손상을 없애 기관지 폐포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유효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원광대학교 특허 논문에서 근거자료가 있었습니다. 7일부터 21일째의 폐섬유화에 미치는 실험을 통해서 폐손상 지표의 병리학적 진후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총세포수와 림프구 수준이 연삼 추출액을 투여한 집단에서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즉 이는 폐의 염증성 세포를 감소시킴으로 폐섬유화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서 유효성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이때 폐질환에는 연삼뿌리 20g에 대추 5개, 감초 한 조각을 넣고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1일 2-3회씩 한 컵씩 먹으면 됩니다. 다음 한국응용약물학회에서 대장암 세포 유도를 통한 실험에서 세포자멸사로 대장암 세포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저해시켰습니다. 여기서 세포자멸사란 죽은 세포가 식세포에 의하여 제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암세포 성장을 멈추고 염증을 남기지 않는 세포사멸 작용을 의미합니다. 대장암에는 건조된 연삼뿌리 30g과 대추 한 줌에 물 2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달이시면 됩니다. 응용은 하루 2-3회씩 식전에 드시면 되고 말기암인 경우에는 화살나무나 겨우사리를 5g씩 추가해서 쓰기도 합니다. 음이증과 육체피로, 무기력증에는 뿌리를 가을에 굴취해서 담금주를 만들어 먹으면 빠른 명현반응으로 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담금주는 햇볕에서 3-5일 정도 건조시킨 후 술을 담그시면 되고 소주는 30에서 35도 정도의 담금용을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연삼은 산삼처럼 오랜 기간 숙성할수록 약효가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최고 8개월에서 1년 이상을 숙성시키는 게 좋습니다. 연삼은 약간 차가운 성질로 특별히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대추를 한 줌 정도 추가해서 드시면 좋고 만성적인 알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응용 시 주의해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